북에 얼어붙은 땅, 그 속에 잠들어 있던 고대의 미스터리가 드디어 깨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할 곳은 한때 전혀 알려지지 않은 북에 위치한 연구기지,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생명체. 과연 우리는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비밀과 마주하고 있는 것일까요? X파일 시즌1 에피소드 8, 아이스. 여러분, 진실을 향해 여적이 시작됩니다. 멀리 떨어진 고립된 북극기지, 1만 5천 년 전 이 지역은 무언가 거대한 충격을 받아 얼어붙었지요. 하지만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연구팀은 우연히 그 지역에서 알 수 없는 생명체를 발견했고요. 그 생명체는 사람들의 정신을 조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것이 생물학적인 위험만이 아니라는 점이었죠. 그 생명체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불신과 공포를 심어주며 서로를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생명체는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 기지에서 발견된 생명체는 단순한 지구의 기원이 아니라 외계에서 유래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음모론이 있는데요. 고대 빙하 속에 매장된 이 미생물은 1만 5천 년 동안 인간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은 이제 깨어난 것이지요. 그 정체를 두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이어집니다. 그 존재는 과연 외계의 침략자였을까요? 아니면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비밀일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둘러싼 음모론인데요. 북극에서 발생한 이 사건이 은폐되었고 그 생명체에 대한 모든 정보는 정부와 특정 기관에 의해 감추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일부 음모론자들은 이 생명체가 고대 외계인에 의해 지구에 심어졌으며 그들의 실험체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류를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해왔고요. 이제 그 실험을 다시 시작하려 한다는 것이지요. 이번 에피소드의 핵심은 단순한 외계 생명체가 아니었죠. 사람들의 정신 속에 심어진 불신과 공포가 더 큰 문제입니다. 연구기지에 발견된 팀은 점차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누가 미스터리한 생명체에 감염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팀원들은 하나 둘씩 의심의 눈초리를 주고받으며 극도로 예민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한순간 한 연구원은 감염되어 폭력적으로 변하고 팀원들 사이의 긴장감은 극에 달합니다. 과연 누가 감염되었고 누가 안전한 것일까요?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 있었다면 자신이 감염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직 자신만을 믿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 생명체는 고대 빙하 속에 갇힌 단순한 미생물일까요? 아니면은 인류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외계의 무기였을까요? 과학자들은 이 생명체가 지구에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인지 아니면 외계에서 온 것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미국 정부가 그동안 외계 생명체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서 어떤 비밀스러운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 생명체는 정부가 감추고자 했던 더 큰 비밀의 일부일까요? 기지 내에서 생존의 싸움은 점점 더 격렬해집니다. 한 팀원은 그 누구도 믿지 못해 자살을 선택하기까지 합니다. 불신이 서로의 관계를 갈아먹고 마지막으로 남은 팀원조차 점점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고 등을 돌리게 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극한 상황에 처했다면 끝까지 자신의 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포와 불신에 휩싸여 가장 가까운 동료마저 적으로 생각하게 될까요? 이 생명체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람들 감염시키는 것만으로 그 존재의 목적이 끝나는 게 아니었죠. 미스터리한 생명체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 자신들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팀원들 사이에 벌어지는 불신과 분열은 이 생명체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죠. 마치 오래된 외계 침략 시나리오처럼 그들은 인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서로를 공격하게 만들고 있죠. 이 생명체가 결국 인류를 장악하려는 더 큰 음모의 일환일지도 모르는 거고요. X파일의 아이스 에피소드는 단순한 생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미지의 생명체,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였죠. 외계에서 온 이 생명체가 지구에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비밀이 왜 지금까지 은폐되어 왔는지, 그 진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입니다. 북극의 연구기지에서 발견된 미생물은 단순한 세균이 아닐지도 모르는데요. 이 생명체는 1만 5천 년 전 빙하 속에서 얼어붙은 채로 인간의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원이 정말 지구일까요? 음모론자들은 이 생명체가 고대의 외계에서 온 방문자들에 의해 지구에 심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국가는 완전히 다른 생명체, 인간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존재가 바로 그 비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생명체는 단순히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만이 아닌데요. 그것은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고 인간끼리 서로를 적으로 만들도록 조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의 불신과 공포를 자양분으로 삼아서 더 큰 혼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말이죠. 이 생명체가 과연 진짜 외계인의 실험체일까요?
아니면 지구에서 태어났으나 오랫동안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고대 생물의 흔적일까요? 가장 큰 의문은 바로 이 사건이 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음모론자들은 이 생명체가 발견된 이후에 정부와 특정 기관들이 이 사건을 철저히 은폐해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생명체의 존재를 통해서 어떤 비밀스러운 실험이나 군사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일부 음모론자들은 이 사건이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을 은폐하려는 미국 정부의 대규모 공작의 일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체는 지구상에서 발생한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외계에서 온 방문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정부와 비밀리에 접촉을 하고 있었으며 이 생명체는 그들이 남긴 흔적일 뿐이란 주장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음모론이 제기됩니다. 이 생명체는 단순한 외계 방문자가 남긴 유산이 아니라 인류가 비밀리에 진행해온 정부의 실험체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기지에서 발견된 이 생명체는 사실 오래전부터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연구되어 왔었고 그 존재 자체가 극도로 위험한 실험의 결과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음모론은 정부가 이 생명체를 이용해서 인간의 정신을 조종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주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의 신경계를 조작하고 감정과 생각을 통제하는 능력을 가진 생명체. 정부는 이를 통해서 전 세계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비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인류에게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북극 기지의 위치는 매우 외딴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이 단순한 연구 기지가 아니라 사실은 은밀한 목적을 가진 비밀 시설이라는 음모론이 제기됩니다. 이 기지에서는 오래전부터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나 그들과 관련된 실험이 진행되어 왔다는 주장이었죠. 왜 하필 북극이라는 고립된 장소에서 이 생명체가 발견되었을까요? 그것은 정부가 외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한 장소였을지도 모르지요. 북극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이 비밀 실험은 오랫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진행되었고요. 이제서야 그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생명체의 목적인데요. 단순히 사람을 감염시키고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 생명체는 인간끼리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싸움을 유도했는데요.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들 나름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것일까요? 음모론자들은 이 생명체가 외계에서 온 침략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외계 침략자들이 인류 내부에 투입시킨 일종의 스파이 드론이나 비밀 병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체는 인간의 사회를 분열시키고 내부적으로는 혼란을 일으켜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전략적인 무기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단순히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과 정신을 공격하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다룬 에피소드와 관련된 실화들 그리고 그 안에 얽힌 충격적인 미스터리와 음모론의 세계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극 한가운데의 외딴 기지, 알 수 없는 생명체,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정부의 비밀 실험들, 이 모든 것들은 단지 공상 속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실제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사건들이 존재하고 이 사건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비밀스러운 음모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극 기지에서 발견된 생명체 이야기는 비단 상상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1980년대 초반 남극의 한 연구 기지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이 이와 상당히 유사했죠. 남극의 외딴 곳에 위치한 미국의 맥머도 기지에서는 당시 정체불명의 세균이 발견되었고요. 이는 급속도로 연구원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발표된 내용은 없었지만은 연구원들 사이에서 퍼진 소문은 이 세균이 전염병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당시 남극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이 세균을 감염시킨 연구원들이 보여준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정부의 개입,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자연적인 바이러스가 아니라 정부가 은폐하려고 했던 비밀 실험의 결과물이라는 음모론이 퍼지게 되었지요. 그 세균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 그리고 왜 외부에 이 사건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외계에서 유입된 생명체와 관련된 사건은 아니었을까요? 다이애트로프 고개 사건 역시 이번 에피소드와 놀랍도록 비슷한 미스터리를 담고 있는데요. 1959년 러시아의 우랄 산맥에서 9명의 등반가들이 원일 모를 죽음을 맞이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눈 덮인 산 속에서 극도로 기이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고요. 그들의 텐트는 안쪽에서부터 찢겨 있었지요. 당시에 러시아 정부는 이 사건을 자연재해나 동물의 습격으로 결론을 내렸지만은 다수의 음모론자들은 이 사건 뒤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목격자들은 당시에 그 지역에서 이상한 빛을 목격했다고 직언했고요. 사체 중 일부는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거나 극도로 방사능에 오염된 상태였죠.
마치 그들이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공격받은 것처럼 말이죠. 이런 괴담은 외계 생명체가 이들을 공격했을 가능성 또는 러시아 정부가 비밀리에 진행하던 군사실험 중에 이들이 우연히 피해를 입었다는 음모론과 연결됩니다. 과연 다이애트 로프 고개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외계의 진입이었을까요? 아니면 인류가 감추고 있는 어두운 비밀 실험의 흔적이었을까요? 정부가 비밀리에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해왔다는 사실은 더 이상 음모론만으로 치부될 수 없는데요. 특히 MK울트라 프로젝트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죠. 이 프로젝트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서 CIA가 진행한 극비 실험인데요. 인간의 정신을 조종하고 심리적 조작을 통해서 인간을 통제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약물을 이용한 정신조작 기법을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죽거나 실종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정부는 극한의 환경에서 인간의 정신과 생리적 반응을 실험을 해왔으며 그 결과물은 외계 생명체의 진입이라는 가설로 포장되곤 했습니다. 음모론자들은 MK울트라 프로젝트가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여전히 비밀리에 인류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과연 북극 연구 기지의 사건도 MK울트라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 있는 비밀 실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음모의 일부일까요? 외계 생명체와 고대 문명, 특히 잃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미스터리한 음모론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아틀란티스는 수천 년 전에 바닷속으로 사라진 고대 문명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아틀란티스의 문명이 외계에서 온 방문자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부 음모론자들은 북극과 남극의 얼음 아래에 숨겨진 고대 외계인의 흔적이 바로 아틀란티스 문명의 잔재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외계인들이 지구에 남긴 생명체가 오늘날 우리가 북극에서 발견한 그 미스터리한 생명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고대 외계인들이 지구에 남긴 유전자적인 흔적,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남기고 떠난 비밀스러운 유물들, 북극 연구 기지의 발견은 그 전설의 일부일까요? 우리는 지금 고대 아틀란티스의 진짜 흔적을 마주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1989년 러시아의 작은 마을 빌레츠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었죠. 이 사건은 단순한 목격담을 넘어서 그 당시 실종된 사람들 중 일부가 나중에 극도로 이상한 상태로 돌아오면서 더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들은 외계 생명체가 인간의 신체를 조종하고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러시아 정부는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막았고요. 음모론자들은 빌레츠의 사건이 외계인과 인간 정부 간의 비밀 협정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실종되었던 사람들의 몸에서 발견된 미세한 금속 조각들이었죠. 과연 외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인간을 납치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 금속 조각들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실험의 일부였을까요? 빌라츠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고요. 그 진실을 알기 위한 끊임없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북극의 깊은 얼음 아래에 감춰진 생명체의 정체와 그 뒤에 얽힌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비밀과 은폐된 진실이 존재하죠. 혹시 이 모든 것들이 고대 문명, 정부의 비밀 실험, 그리고 외계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북극의 그 생명체는 정말 우리 지구의 존재일까요? 아니면 더 먼 곳에서 온 방문자일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욱 충격적이고 상상조차 못했던 새로운 미스터리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X파일 속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진실은 저 너머에 있습니다.